거대했던 제국 페르시아가 무너졌습니다. 이 페르시아는 물론 일부였지만 아시아와 그리고 아프리카와 유럽을 정복했던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국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알렉산더는 세계를 정복했지만 그러나 33살의 젊은 나이로 그만 일찍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죽자마자 그가 정복했던 그 모든 나라가 세 왕국으로 나눠지는데 유럽 쪽에 마게도니아 왕조, 그 다음에 터키와 시리아, 지금으로 따진다면 이쪽에 걸쳐서 거기에 소위 말해서 소아시아라고 불렸던 그 지역이 셀루쿠스 왕조가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쪽으로, 그것이 그 접경선이 어디냐면 사실은 이스라엘이었죠. 이스라엘 셀루쿠스 왕조, 그 다음에 프톨마이오스 왕조 왔다 갔다 했는데요, 이렇게 그 밑에 쪽으로는 시리아 밑에 쪽으로는 저 아프리카까지 해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헬레니즘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세계는 이 알렉산더로 말미암아서 세계가 그리스화되는 헬레니즘의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의 이름을 따서 약 70개의 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잘 아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그 도시는 아프리카에 있지만은 헬레니즘의 본거지였습니다. 거기에 유명했던 유명했던 도서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대 7대 불가사의라는 파로스 등대가 거기 있고요. 대단한 헬라 문화의 어떤 중심 역할을 했던 것이 오히려 사실은 그 알렉산드리아는, 왜냐하면 그 당시 최고의 도서관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이 소위 말해서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되는 이런 것들이 바로 거기에서 알렉산더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들도 있었죠.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그 알렉산더 이후에 그 왕국이 그렇게 나누어지면서 말씀드린 대로 터키, 지금의 시리아를 쪽을 다스렸던 왕조가 바로 셀루쿠스 왕조입니다. 그 셀루쿠스 1세의 아버지의 이름이 안티오쿠스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 이름으로 70개의 도시가 만들어졌듯이 16개의 도시를 만들었어요. 셀루쿠스 1세가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16개의 도시를 만들, 안티오쿠스라는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 도시가 성경에 번역된 단어로 뭘까요? 예? 역시 여러분이 수준이 있으세요. 눈치도 빠르시고요. 그게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안디옥이란 도시, 그리고 현재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도시는 두 개입니다. 지금 터키의 중심 쪽에 있는 소위 말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고, 16개의 안디옥이 있으니까 어디에 안디옥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시리아와 터키의 지금 현재 국경 접근에 있는 그쪽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맨 밑에 선이 이렇게 해서 이제 거져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거기 안디옥, 그래서 안디옥에서 저 왼쪽에 위는 노란 거는 이제 유럽 쪽이죠, 그리스 쪽인데요. 어디쯤인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제 그려지시죠. 그 안디옥을 여러분들과 함께 가게 됩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안디옥의 모습. 그 안디옥이 얼마나 대단했던 도시인가. 그 도시가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는 셀루쿠스 1세가 안디옥이라는 이름으로 도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약 한 300년이 지난 거죠. 그 후에 지금 로마 시대에, 사도 바울 시대의 안디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오래된 도시가 됐죠.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셀루쿠스 왕조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이제 로마가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하고, 그러니까 헬레니즘의 시대를 마감하게 되죠. 그러면서 로마가 전체를, 세계 지중해를 중심한 세계의 모든 패권을 잡으면서 그 당시에 이제 안디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당시 세계 로마에 있는 도시 중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입니다. 그 당시 인구가 얼마나 됐냐면 50만이 됐던 도시. 그래서 그 안디옥을 가리켜서 별명이 있는데 동방의 멸류관이다. 동방의 멸류관이다. 소아시아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교역과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 도시, 그것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안디옥에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가서 특별히 어디를 방문하느냐,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안디옥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는가? 자,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실까요? 자, 사도행전 8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기다. 사울이 누구죠?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 그렇죠? 그가 죽임은 뭡니까? 스데반의 순교예요.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열심히 사도행전 7장까지 해가지고 열심히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자기들끼리 좋았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핍박이 일어납니다. 고통을 받기 시작합니다. 잡아가두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8장 4절은 계속해서 그 흩어진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를 얘기합니다. 8장에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1장이 계속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 사마리아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인들은요 예루살렘의 증인만 되고 있었어요. 자기끼리 좋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큰 핍박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이 고통을 당한 것이죠. 흩어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어디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들이 경험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고통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길을 또 가게 될 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핍박 때문에 피난 온 사람들에 의해서 안디옥까지 온 사람들이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고 거기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그 안디옥 교회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안디옥 교회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라는 시몬과 군의 사람 루기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지금 어떤 장면입니까?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이에요. 누구를? 바울과 바나바를. 자발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했던 첫 번째 교회, 이 안디옥 교회였던 거예요.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이 가가지고 각 도시에서 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많은 도시에서. 그런데 유일하게 안디옥에서는요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야, 우리 선교사를 파송하자, 복음을 듣지 않은 곳에 가게 하자, 그리고 선교사를 자발적으로 파송했던 첫 번째 교회였었어요. 대단했던 교회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소위 말하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3차에 걸쳐서 그렇게 하면서 전 유럽이 복음으로 뒤덮이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렇죠? 그 힘들었던 로마 시대에.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자 14장에 가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차, 2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1차 전도여행을 마쳤을 때 상황인데요. 지금 거기서 배 타고 사도행전 14장 26절에는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온 거예요. 13장에서 출발해가지고 다시 14장에서 다시 안디옥에 다시 돌아옵니다. 쭉 거쳐가지고요.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1차 전도행을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는지,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이 보이셨는지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을 거치면서요, 그는 얼마나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까? 죽을 뻔했어요. 그냥 사람들이요 죽었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내버려둔 적도 있었어요. 받기도 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세워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닿는 도시들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새로워지는 역사들.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예요. 그런데요, 그게 다가 아니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대단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이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어요. 어디에서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부르고 있지만은요, 우리가 흔하게 부르는 얘기지만 그 당시에는 처음 그것이 불려졌을 때 의미는 뭔지 아세요? 아, 저 사람들 예수님 같은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달라. 멋있어. 야, 어떻게 저렇게 멋진 인생 살아갈까? 그래서 그리스도와 비슷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란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됐던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요 안디옥 교회로 또 몰려오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저의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야, 성광교회 성도들은 달라. 제가 사실 이런 꿈을 꿨거든요. 근데 요 근래에 그런 얘기들을 제가 또 많이 들어요. 아, 그분이 어떻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제 좋은 칭찬한 거예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성광교회 성도더라고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 세 분만 뭐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어, 그런 표정인데. 제가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그 역사상 있었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서도 가장 모델적인 교회였고 위대한 교회였었고 그리고 많은 교회가 따라가고 싶어하는 교회, 그 교회가 됐어요. 초대교회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은 안디옥 교회같이 멋진 교회는 없었어요.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교회였던 거예요. 그 안디옥에 가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오늘 만나는 거예요. 그때 보세요, 우리 교회에 네 가지 비전이 있어요. 잘 보세요. 첫 번째가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영향을 주고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안디옥 교회처럼 사실은요 사람들 앞에 야, 그 사람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진짜야, 이런 소리를 우리가 먼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근래에 제가 이런 얘기들을 가끔 들을 때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요 정말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을 하고, 뭐 실버 아카데미 이번에 종강하면서도 큰 잔치를 했지만 이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우리가 잘 섬겼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무엇이 뭐 어디 하나가 아니라
같은 곳에 얼마나 골고루 그런 것들이 잘 될 수 있을까. 지난주에도 시청하고 함께 이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 보니까요, 다른 것보다 뭐가 필요한가를, 그러니까 필요한 걸 줘야 되거든요. 내가 주고 싶은 거 주면 안 돼요. 필요한 게 뭔가를 시청하고 얘기를 해봤더니요, 어려운 사람들이 외투를 비싸게 사는 것, 이것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겨울에. 두 번째는 이불. 그러니까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은요, 이불을 빠를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는 1년에 한 차례씩 그냥 뭐 2만 원이다, 3만 원이다, 이불 한 채씩을 그렇게 해주면은요, 그렇게 고마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150가정을 거기서 뽑아줘가지고서 거기에 그 지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송년음악회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진 전통 가운데 하나가 이 지역에 정말 우리 교회가 그냥 우리끼리 그냥 와서 잘 살고 잘 먹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혜택을 좀줄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항상 송년음악제를 갖습니다. 아, 그래, 한번 오고 싶어. 그래서 와서 예수 믿은 사람도 많이 계시고요. 그러니까 지역이, 아, 성광교회는 좀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뭔가가 나누는 교회야.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요, 이거 나눠주시고 그냥 뭐 이거 하는가 마나. 근데 이거 언제 하죠? 예? 광고는 들었는데 꼭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거 광고했었냐고. 유인물까지 나눠줘도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언제예요? 언제 토요일이에요? 이번 주 토요일에 꼭 여러분들이 같이 좀 믿지 않는 사람 자연스럽게 와서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막년에도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은 공연 보면서 그리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좋은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많은 분들 어쨌든 간에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이 지역에 영향을 주고 감동을 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참 요즘 저희 교회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서 어떤 분이 계시냐면 다른 교회 목사님이 저희 교회로 전도해서 오신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하면 좋을 것 같다고 목사님이 저희를 소개해줘요. 정말, 아, 이런 교회는 정말 달라. 이런 것이 우리에게 먼저 있을 때,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비전이 뭡니까? 그래서 이 지역에 우리가 영향을 주고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 지역을 복음으로 변혁시키는 교회. 여러분, 안디옥교가 그런 교회였었어요. 야, 저 사람들 사는 게 달라. 멋있어. 사람들이 오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결국은 뭐예요? 복음을. 여러분, 우리가 뭐 도와줘가지고, 교회는요, 복지단체가 아니에요. 안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한 끼를 해결해 준 것으로 끝난다면 의미가 없는 거.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줄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치? 하나님 그래서 복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비전이 그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요,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손해되는 일이지만은 지도자를 파송하고 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세계를 향해서 갔던 거예요. 우리 교회의 세 번째 비전과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예, 세계 땅까지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안디옥 교회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비전이 뭡니까? 그래서 많은 교회들 가운데 귀감이 되고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교회 모형 중에서 가장 멋진 모형을 보여준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예요. 모델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 속에 가장 많이 담긴 것은 안디옥 교회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 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교회적으로 기도할 때 그렇고요, 여러분 개인의 삶도 그런 거예요.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적인 예배에 꼭이 기도를 우리가 하게 합니다. 왜? 우리의 가는 길이 그 길이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이러한 일들이 안디옥교회에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는가?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사실은요, 소아시아와 유럽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물론 다른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그 물줄기를 누가 만들었는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는가?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가서 더 구체적으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군의 사람 루기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어우러졌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배타적이었어요. 어떻게 배타적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요, 차단막을 쳤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유대인 중에서도 그들이 이런 분파가 있어요. 히브리 유대인이냐 아니면 헬라파 유대인이냐, 헬라파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유대인들과 또 헬라인들이 하나가 됐어요. 여기서는 전혀 유대교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냥 순수한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 믿은 거예요. 거기서 또 하나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얘기가 그거예요. 여기에 니게라는 시몬이 있었어요. 니게로가 뭐라고요? 니그로예요. 뭐죠? 흑인이라는 거예요. 흑인도 있어요. 군의 사람 먼 곳에서 시골에서 온 사람도 있었어요. 분봉왕 헤롯의 첫동생 마나엔이 있었어요. 그 왕족과 함께 자랐던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하나로 어우러진 건 다 달라요. 야, 너 저기 뭐 이상한 데서 온 놈이 뭐 하려고 그래 그러지 않았어요. 같이 하나가 됐어요. 근데 또 기가 막혀서 이 말씀 묵상하다가요 쭉 생각을 하는데 이런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여기에 또 누구의 마지막 사울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처음에는 사울이요, 지도자 중에서 제일 마지막이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왜 그런지 아세요? 사울은요 그 당시에 잘 인정을 못 받았어요, 초창기에. 왜? 예수 믿는 사람 죽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감옥에 가두고 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못 살게 굴었던 사람이 이 사울이에요, 바울이 됐지만요. 그렇죠? 그러니 이런 거 한번 성경은 모든 게 다 쓰여 있지 않을까? 이런 거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거기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 중에서 자기 가족 혹은 친척, 자기 친구들이 사도 바울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었어. 이러면 왼수 같은 놈,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그거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없지만은요, 그런 사람 분명히 있었겠죠. 왜요? 그 당시 인구가 그렇게 많았지 않았을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뭐가 있었다는 건지 아십니까? 다 다름 있었어요. 근데 왜 하나 됐어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용서와 용납이 있었던 거예요. 네가 그럴 수가 있었어? 너 용서 못해? 아니, 내 친구를 그렇게 힘들게 했어? 야, 너 말 못 믿겠어? 너 우리 가족을 그렇게 했잖아, 너 못 믿겠어? 그러지 않았어요. 용서했다는 거예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에서 그들이 하나가 됐어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거기에는 용서와 용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교회가 진리 가지고 싸우는 교회는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누누이 강조합니다. 누누이 강조해요. 뭐 때문에? 방법론 때문에 싸웁니다. 그렇죠? 그 다른 생각들. 그래서 한기홍 목사님 오셔서 그런 말씀 하신 적도 있어요. 미국에 있는 한 교회 얘기를 들은 적도 있잖아요. 미국에는요, 소위 말해서 예배 끝난 다음에 교제 시간을 꼭 갔습니다. 전 교인이 다, 뭐 이제 얼마 안 되니까. 물론 대도시 큰 교회들 있지만 다 고만고만 교회들, 거기에서 같이 중요한 그 교회의 프로그램 가운데라고 하면 교제 시간이에요.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식사를 하는 거예요. 전 교인이 함께. 그래서 뭐 국밥을 합니다. 한식을 이렇게 해서 뭐 김치도 있고 깍두기도 있고 뭐 거기 반찬들이 좀 이렇게 콩나물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러면서 국밥을 먹습니다. 매주일. 배고파서 침을 삼키는 분이 두 분 계신데. 맛있게 식사를. 근데 그거 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너무 쏟아지거든요. 아, 이거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뭐 이러다 보면 여기에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집에 가면 그런 거 먹는데 그렇게 에너지 말고 딴 것에 좀 에너지를 쏟기 위해서 그러지 말고 우리 도넛으로 하자, 이런 사람이 생겨요. 그러니까 맞아, 도넛이야, 도넛. 이쪽에서 국밥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서 계속 이것이 악유가 돼가지고 서로 그것 때문에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교회가 국바파와 도나스파로 갈라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게요 흔히 있는 일이에요.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국밥이 맞습니까? 도나스가 맞습니까? 뭐가 맞을까요? 맞는 게 없어요. 다수가 뭘 원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할 때 어떻게 유익이 있나 이것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방법론을 가지고서 그냥 주장하다가 그게 싸움이 돼요. 패거리가 생기고 갈등하고. 여러분 다 다른 거예요. 다름을 서로 인정하면서 제가 오늘 주부에도 그걸 썼지만 로저 마틴 교수의 상반된 엄지라는 것을 썼지만요. 전에도 말씀드린 건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방향이 틀려요. 서로 손가락이요 상반된 엄지 이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걸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이게 다 똑같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 뭔지 아세요? 다름이 있다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에 세상에 남자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있으면? 아니 여자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요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조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다른 것을 인정 못해요. 그러니까요 다른 건 여러분이 결혼하기 할 때는요 서로 끌릴 때 뭐 때문에 끌리는지 아세요? 다른 것 때문에 끌립니다. 그렇죠? 외향적인 사람은요 내향적인 사람이 끌리는 거예요. 내향적인서 외향적인 사람 왜 그래요? 외향적인 사람이 그래도 말을 더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말을 막 하는데 자기가 얘기하는데 같이 외향적이면 그걸 자꾸 치고 들어와. 그러면 내가 하던 말이 자꾸 끊기는 거야. 힘들어서 여 교제를 못합니다. 아세요? 못 만나요. 근데 내향적인 사람, 말이 없는 사람 둘이 또 만나보십시오.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뭐 했는지 모르고 그냥 헤어져 데이트는 했는데 서로 끌리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얘기하면 내향적인 사람은 그걸 들어주고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결혼하면 그때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런데 당신은 그러냐? 아니 그건 자기 생각이고 자기의 기질이 그런 거지. 어떤 자녀의 문제를 풀 때 내 생각이 분명히 이렇게 해야 돼. 생각해봐라 이렇게 되지 않아. 아니야 그 사람은 또 다른 거예요. 그걸 인정해 주지 못하니까 싸움이. 근데 그거 인정해 주면은요 그 가정은 정말 멋진 가정 되는 거예요. 정말 행복한 인생이 뭔지 아세요? 다름을 인정해 줄 줄 아는 것이 진짜 행복인 거예요. 저희 교회 우리 장로님들 있고 또 운영회가 있지만요 여러분 회의를 하면 다 똑같은 생각으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다른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감사한 게 뭐냐?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같이 내 생각, 네 생각 다 내놓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합의가 됐을 땐 같이 의시하고 근데 잘 안 좋은 교회는 꼭 갈등하는 데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뒤에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냥 누가 아무개가 이래가지고서 결국 이렇게 돼서 그래? 그 나쁜 사람이네? 그래가지고 자꾸 쓸데없이 말이 만들어져가지고서 이거 왜 그랬냐 저거 왜 그랬냐 막 그러면서 갈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게 그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름을 인정해.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영성의 첫 번째가 용감 거목의 첫 번째 용서와 용납이에요. 이게 있기 때문에 어디가 바로 이 안디옥교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진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계속 안디옥교회를 좀 들여다보시겠습니까? 안디옥교회를 보면은요 오늘 2절과 3절에 사도행전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끼리 좋아할 수 있었어요. 근데 자기들이 가진 에너지와 그리고 자기들이 가진 능력 자기들이 가진 인재들을 나누었어요. 자기의 재산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파송합니다. 이 교회는 움켜쥐는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
여러분, 지도자를 나눈다는 거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자기들이 가진 에너지를 나눈다는 거 쉬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이 가진 물질을 나눈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파송하고 그리고 선교사들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영성이 있었는데 그것이 뭔지 아세요? 나눌 줄 아는 영성.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게 일을 누리셨는가. 야, 루스드라에서도, 더베에서도, 빌립보에서도, 에베소에서도, 야,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야, 우리끼리 그냥 이러고 있었을 때는 내가 경험하지 못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소아시아와 유럽이 살아와진 역사.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누다 보니까 감사할 일이 쌓이는 거예요. 감사하다가 또 나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영성, 뭐예요? 두 번째 영성, 용감. 감이 뭐예요? 감사와 나눔이에요. 감사하면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면 또 나누게 되고 나누게 되면 감사하게, 이게 같이 돌아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이 교회에 이런 영성이 있었던 거예요. 나눌 줄 아는 영성. 여러분, 교회가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은요, 그건 뭡니까? 그건 친교단체예요.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더 나눌 수 있느냐, 우리의 가진 에너지들을 얼마나 더 나눌 수 있느냐. 정말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해외 선교도 그렇지만 또 국내에서 어려운 교회들에 대한, 참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특별한 사명이 아닌가 생각해요. 조금만 이렇게 주면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도 몇 교회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좀 도와줘. 한 목사님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20년 넘게 목회했지만은 제가 그렇게 탁 건드려주면서 도와준 것 때문에 자기의 목회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스스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감격하면서 계속 문자를 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이렇게 돼서 이렇게 좋아져, 이렇게 됐으면 늘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었던 그런 절벽과 같은 그런 삶 가운데서 어쩔 줄 몰라고 있었는데, 나 목회 이제 새롭게 합니다. 마음이 없는. 여러분, 그 한 교회가 그렇게 새로워졌던가, 한 목사님이 새로워지고 한 교회가 새로워지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우리가 더 나누고 더 베풀고, 내 가진 에너지, 내 가진 물질, 내 가진 은사, 내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적으로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지. 여러분, 여기에는 용서와 용납의 영성이 있었을 뿐이라 감사와 나눔의 영성이 여기 있었어요. 그런데요, 다시 더 들어가 볼까요? 어떻게 감사와 나눔이 있었을지 있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니다. 2절을 다시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이 환경 보고 사람 보고 주변 보지 않냐고 하나님 바라봤다는 거예요. 거룩한 갈망으로,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환경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 다른 어떤 주변의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것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들을 줄 아는 거룩한 갈망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여러분, 나눈다는 것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 아니에요, 결코. 그런데 기꺼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그들이 기쁨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는 시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의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말을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교역자들이 함께 아침 7시에 기도회를 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마음을 갖자. 정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편리한 것, 내가 쉬운 것, 이렇게 하면 내가 좋아질 것, 여기에 관심 갖지 않냐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내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어떤 비전을 주신가? 거룩한 갈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멋진 교회, 이것이 안디옥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여기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들을 수 있어야지.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다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무엇이고 능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우리 교회 영성이 용감거목이에요. 용서, 용납, 감사하는 거룩한 갈망, 하나님 향해서. 그런데 마지막 목숨 건 열정, 이 교회에 그것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 바나바도 그렇고요, 나가는 게 쉬운 일인가요? 앞서 말씀드렸네요. 완전히 저 사람 죽었어 이렇게 내놨을 때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맞았는지도 몰라요. 도망도 다녔어요, 가다가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한다면 그 목숨 건 열정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이게 안디옥교에 있었더라고요. 사실은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 그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런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 가슴에 자꾸 담아주셔서, 용감 거목의 영성. 그래서 우리가 늘 이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근데 가만히 제가 안디옥교를 들여다봤더니요, 바로 이 영성이 흐르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뭔지, 루스드라가 그렇게 변했어요? 아니 에베소가요? 아니 빌립보가요? 아니 마게도냐가 그렇게 됐다고요?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것 때문에 그들의 인생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노래가 있는 삶. 그래서 우리가 안디옥교회가 가졌던 영성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용서, 용납, 감사하는 거룩한 갈망, 목숨 건 열정, 이것이 우리 안에서 영성의 강물이 흐를 때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이 이거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규 선교사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다른 사람 있기에 세상은 아름답죠. 무지개가 아름답듯이 다름을 인정할 때 아름답고 행복한 멋진 인생이 만들어져요. 이제 우리 다 함께 손에 손을 잡아요. 서로 용납하세요. 내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으로 내 안에 가득 담아요.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사람 있기에 세상은 아름답죠. 무지개가 아름답듯이 다름을 인정할 때 아름답고 행복한 멋진 인생이 만들어져요.
이제 우리 다 함께 손에 손을 잡아요. 서로 용납하세요. 내 욕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으로 내 안에 가득 담아요.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노래입니다. 가끔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말이 맞는데 밀고 가시지 왜 그러세요? 그래요, 내 말이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한쪽 부분을 봤을 때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그러나 내가 맞기 때문에 밀고 가면 같이 우리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린 같이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너는 나,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에요. 그렇지? 우리는 같이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주신 거예요. 그렇지?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다. 이해가 될 때까지. 그러면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고 앞서가면은 우리는 갈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우리가 같이 함께 그렇게.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제가 은퇴할 때까지 이런 마음 갖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말이 맞다고 그냥 우기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진리는 목숨 걸고 제가 붙잡을 거예요. 그러나 방법론은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려놓을 줄 아는 마음 주세요. 사실은 늘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생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함께 간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멋진 일들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그래서요, 함께 가려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들, 며칠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가게를 얻는데요, 잘 이렇게 계속 속된 편으로 망한 자리예요 거기가. 그래서 그것을 뭐 권리금을 주고서 이렇게 인수를 하는데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을 줘야 된대요. 근데 이거는 뭐 잘 안 되는 데니까 200만 원은 깎을 수 있다, 안 되는 자리니까. 그리고 같이 이렇게 부동산하고도 얘기를 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200만 원 깎지 말자, 이 마음이 들더래요. 그 사람이 거기에서 하면서 얼마나 손해를 봤을 텐데 그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더래요. 그래가지고 부동산에 연락을 했대요. 나 그 딜 하지 않겠다고. 부동산이 놀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교회 다녀요? 성광교회 다닌다고. 아, 성광교회 얘기 들었다고 또. 그 사실 우리는 같이 가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교회, 뭐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가까이 있는 교회가 건축할 때, 그러니까 건축할 때는 다 교회들이 어렵거든요. 그렇죠? 조금만 힘이 돼주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조금만 힘이 돼. 그래가지고 우리가 헌금을 했어요. 정말 그때 우리가 힘들 때, 가장 힘들 때요, 재정적으로 우리 교회가. 참 거기에 같이 마음을 같이 해준 분, 그런 장로님들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게요, 어떻게 거기에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다른 교회 교인들한테도 소문이 났나 봐. 아, 원래 성광교회 그런 교회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우리는 같이 가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고 혼자 독불장군으로 가는 인생만큼 힘든 인생은 없어요. 피곤한 인생이에요. 어제 덕기연 모임, 우리 덕영시 기독교연합회 모임이 저희 교회에서 있었어요. 거기에 순서지에 실린 글 하나를 읽고 제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이런 글이었었어요. 뭐야 뭐야 병을 알고 있는 15세 소녀의 투병기를 지켜보다가 울었다. 문득 건강한 것은 축복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이다. 사명임을 깨닫는다. 그래요, 나에게 아무것도 안 줬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셨어요. 사명인 거예요. 거룩한 부담인 거예요. 곰팡이 냄새나는 지하교회 서너 명 교인이 전부인 새빵교회에서
월세 내는 나를 두려워하는 미자립 교회가 존재하는 한 더 이상 예쁜 건물은 축복이 아니다. 부담이다. 사명이다. 그래요. 우리는 같이 가는 사람들이죠. 교회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같이 교회들이 가야 돼요. 나 잘났다고 혼자만 가는 교회만큼 문제가 되는 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앞서 얘기한 그 모든 것들, 그 우리의 영성, 용서와 용납, 감사하는 거룩한 갈망, 목숨 건 열정으로 인생을 살아가기에 그 안에 있는 정말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손해볼 줄 아는 거예요. 그 마음 없으면요, 우리의 네 가지 비전, 네 가지 영성은 공허한 구호가 될 뿐이에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손해볼 줄 아는 마음 가지면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과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손해볼 줄 아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지도자도 보내면서 손해봤어요. 에너지도 물질도. 그들이 그렇게 용서와 용납할 수 있는 것 뭡니까? 내가 손해보려는 마음을 먼저 갖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생각을 가질 때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한다고 할 때는요, 하나님의 논리는 다르기 때문에 손해본다는 내 마음 가지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열정 가집니까? 손해보려는 마음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계속 얘기합니다. 손해보는 것, 손해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내가 좌하면 난 우하고 네가 우하면 좌하겠다, 기득권까지 내려놓을 줄 아는 손해보는 마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사용하신 거예요. 오늘 그 영성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